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와 여러분 맛있는 맛 안녕하세요. 이야기 요리사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마늘 없이 더 잘 먹는다. 아빠 요리 교실 그 여덟 번째로 우리나라 전통 고추장을 최대한 쉽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고추장은 콩으로부터 얻어지는 단백질원과 구수한 맛, 찹쌀, 맵쌀, 보리쌀 등의 탄수화물 식품에서 얻어지는 당질로 영양은 물론 단맛 고춧가루로부터 붉은색과 매운맛, 간을 맞추기 위해 사용된 간장과 소금으로부터 짠맛에 한데 어울린 조화미가 강조된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찾아보기 힘든 우리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식품입니다. 고추장은 조선시대 중엽부터 고추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고추 재배의 보급으로 일반화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된장을 만들던 콩 가공 기술과 새로운 고추라는 식품이 만나면서 그 시대의 퓨전 음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추장은 전통적으로 겨울이 오기 전인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담아왔지만 도시에서 난방과 냉장고가 보급된 최근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고추장의 특징과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의 드레싱은 일반적으로 채소류에 첨가해 먹는 반면에 우리의 고추장은 채소류는 물론 각종 찌개와 양념으로 사용 범위가 서양보다는 대단히 넓다는 것이 고추장의 특징입니다. 고추장의 종류에는 찹쌀 고추장, 보리 고추장, 엿 고추장, 밀가루 고추장, 고구마 고추장 등 다양한 종류의 고추장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고추장을 만드는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김강호 교수의 짤막한 개요에 대한 강의를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맛있는 찹쌀 고추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레시피는 엿기름이 500g, 자, 물이 4L, 찹쌀이 500, 조청이 1.7, 천일염이 450. 천일염은 우리가 오래 식혀놨듯이 3년 이상 간수를 뽑아놓은 네, 우유 있는 거. 저기 7년 된 천일염인데 매주가루, 그 다음에 고운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반드시 고운 거. 네, 이제 고운 거. 그 다음에 매실청과 소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엿기름을 짜내는 겁니다. 이 엿기름이 옛날에 우리가 설탕이, 백설탕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네, 설탕의 역사가 2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전에는 우리가 설탕이 언제 들어왔냐고 보니까 1876년에 조선이 개항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설탕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홍콩에서 우리가 들여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도경에 일본이 설탕 회사를 조선에 설립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1950년도경에 제일제당에서 설탕을, 백설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에 고종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설탕을 귀하니까 설탕을 물에 타서 먹었다는 기록도 자 있고, 이처럼 이제 귀한 설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설탕의 역사는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설탕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 고추장의 역사는 수백 년 됐잖아요, 그죠? 조청을 이용했습니다. 조청의 껍데기에 있는 당분을. 이번 시간에 저는 다양한 고추장을 만드는 레시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찹쌀 고추장을 전통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고추장을 만드는 방법은 지방마다 수도 없이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전통제법을 따라하기 위해서 교문사 출판 최영희 교수님의 발효식품이론과 실제라는 교재를 99에서 102페이지를 참고하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kg 정도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엿기름 500g, 생수 4L, 찹쌀 500g, 조청 1kg, 천일염 450g, 매직가루 400g, 고춧가루 구운 것 1kg, 매실청 500g, 소주 50L가 필요합니다. 고춧가루는 고운 고춧가루 국내산이고요. 그 다음에 찹쌀가루도 찹쌀로 만든 국내산입니다. 그 다음에 볶음용 내주가루인데 우리는 콩가루로 했고요. 그 다음에 쌀 결을 물에 하루 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찹쌀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12시간 정도 불려 가루로 빻아야 하는데 요즘에는 찹쌀가루도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엿기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4리터 정도의 물을 끓여서 소독한 다음에 45도에서 60도 정도로 따뜻하게 식힌 후 엿기름 가루를 풀어서 잠시 두었다가 손으로 주물러 채 걸른 후 건더기는 꼭 짜서 버리고 엿기름 물만 가라앉혀야 합니다. 솥에 엿기름 물에 맑은 은물만을 따라서 붓고 찹쌀가루를 곱게 푼 다음 불에 올려서 한 소끗 끓이면 불을 약하게 줄인 후 30분 정도 졸여서 양이 약 3분의 1 정도가 되도록 합니다. 찹쌀가루를 자 집어넣습니다. 자,
물이 뜨거워지기 전에, 뜨거워지기 전에 넣어야지 잘 풀린다. 자, 엿기름물에다가 찹쌀가루를 집어넣고, 자, 미지근한 상태에서 저어지면 잘 풀립니다. 자, 이 핑기로 저어주세요. 졸여진 내용물에 소금과 물엿을 붓고 윗분기를 이용하여 잘 섞어줍니다. 자, 엿기름을 자 집어넣습니다. 자, 엿기름 1kg. 엿기름 1kg. 자, 바닥에 빨리 저어주지 않으면 눌어요. 쌀이 돼서. 집어넣으세요. 자, 우리는 메주가루가 없어서 콩가루 했습니다. 넓은 미싱볼에 부은 후 약간 식혀서 온도를 낮춘 후 메주가루나 콩가루를 윗핑기를 이용하여 잘 풀어준 후 소주와 매실액을 넣습니다. 여기서 소주는 방부제 역할과 비린 맛을 없애주며 매실액은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여기 1점만 지금 자 집어넣으라고. 자, 1점만 지금 풀렸어. 나머지는 부어. 자, 봅니다. 나무 주걱을 이용하여 고춧가루를 넣는데 영양과 거친 맛을 위하여 고추씨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네. 자, 고춧가루 집어넣고. 자, 고춧가루와 고추씨 곱게 갈아서 자, 젓어 보세요. 와, 오케이. 바닥, 바닥. 벌써 고추장 완성된 것 같습니다. 고추장을 항아리에 8부 정도 담고 위에 우스소금을 뿌린 다음 뚜껑을 덮고 햇빛에 놓고 익혀야 합니다. 고추장이 익으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유는 간이 싱거울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싱거우면 고추장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금간을 잘 알맞게 하여야 합니다. 고추장을 맛있게 하려면 물 대신 쇠고기 육수를 넣으면 맛이 더 좋은데 소금은 간수를 제거한 소금으로 하여야 장의 쓴맛이 없으며 맛이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 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